되었네요. 오, 우리 개미들이 일을 하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나는 개미예요. 나는 봄부터 가을까지 열심히 일을 해요. 아침에는 어린이집에도 갔다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많이 벌어서 나중에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취미예요. 나 열심히 일할 거예요. 응? 여기 마침 삽이 있다. 이 삽으로 땅을 파자. 땅을 파자. 아, 아, 힘들어. 다시. 우리 동생 미순이를 부르자. 미순아, 미순아, 나와봐. 왜 그래 오빠? 나 혼자 일을 하려고 그랬더니 너무너무 힘들어. 우리 같이 일하자. 그래, 도와줄게. 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자 이제 씨를 심자. 진짜. 아, 어서 씨 심고, 옳지. 옥수수도 있다. 옥수수 씨를 심으면은 나중에 옥수수 많이 따 먹을 수 있어. 바나나도 심자. 바나나, 바나나 씨 심어서 나중에 바나나를 많이 따 먹어야지. 나무도 심자. 나무, 자, 너도 나무 심어. 나무 심어. 빠졌어. 옳지. 나무도 심자. 나무도 심자. 나무 심자. 어차, 어차, 많이 심었다. 아, 이제 가을이 되면은 맛있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거예요. 그러면 우와, 그때 가서 시장 가서 팔아야 돼요. 그래서 나 돈 많이 벌어서 불쌍한 사람을 도와줄 거예요. 어? 저기 누구? 어? 누구세요? 아! 난 배짱이야. 어? 근데 왜 일은 안 하고 왜 노래만 불러요? 야! 난 일하는 거 싫어. 왜요? 아! 일하는 거 힘들어. 나는 노는 게 좋아. 왜 뭐 때문에 맨날 일만 하는 거야? 나중에 겨울이 되면은 나중에 어떻게 사시려고 그래요? 막 겨울? 그래요. 겨울이 되면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막 왜 먹을 게 왜 없어? 많지. 그리고 꽁꽁 얼어붙어요. 막 왜 꽁꽁 얼어붙어? 날씨가 추워져요. 막 날씨가 추워져? 하늘에서 눈이 내려요. 막 하늘에서 왜 눈이 내려? 비가 내리지. 겨울이 되면 눈 내린단 말이에요. 막 겨울이 되면 눈이 내려?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셔요. 자, 빨리 이거 심어요. 싫어! 나 이런 거 안 심어. 난 노래 부를 거야. 응, 무슨 노래 부를까? 옳지, 곰새마리 부르자. 얘들아, 우리 곰새마리 부르자. 아, 우리 노래도 불러야지.
갈 거야. 왜? 언니가 가야지. 나는 집에서 게임할 거야. 어? 노래만 부를 거야. 언니, 어린이 집에 가야지. 나 어린이 집에 갈 거야. 꿈애들은 어린이 집에 가자. 뭐? 뭐? 다들 어린이 집에 가고 그리고 다들 일하고. 에이, 나는 일하기 싫어. 나는 어린이 집에 가기 싫어. 나는 놀고 싶어. 놀고 싶어. 에이, 자, 야, 신나게 놀아야지, 놀아야지. 에이, 저러다가 나중에 후회할 텐데. 에이, 자, 우리 들어가자. 네,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기 시작했어요. 날씨가 추워진대. 그러더니 열매가 열렸어요. 날씨가 추워진다 얘들아. 열매가 자라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사과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맛있겠다. 호박도 열렸어요. 호박도 열렸대. 그리고 배도 열렸어요. 배도 열렸어. 자, 우리 개미들은 이제 부자가 됐어요. 개미들은 추수할 것만 하면 돼요. 와, 많이 열렸다. 와, 사과다. 사과다. 아, 사과가 열렸죠. 와, 이 사과 따다가 팔아야지. 배도 열렸죠. 와, 호박도 열렸다. 와, 호박이다. 우리 이거 갖다 팔자. 그래, 다 갖다 팔자.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자. 도와주자. 자, 우리 이거 가지고 가서 팔자. 자, 가지고 가. 오빠, 알았어. 자. 네, 우리 개미들은 그걸 가지고 시장으로 갔어요. 자, 시장에 가서 과연 이것을 잘 팔 수가 있을까요?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사과 사세요. 사과 사세요. 사과 사세요. 사과 사세요. 배 사세요. 사과 사세요. 배 사세요. 이거 맛있는 사과예요. 이거 맛있는 배예요. 사과 사세요. 패티다. 패티. 저기 맛있는 사과가 있다. 안녕. 난 패티야. 근데 나 엄마 아빠하고 맛있는 사과 먹고 싶어. 저 사과 맛있어요? 네. 응, 그럼 사야지. 나 돈 많어. 돈 많아요. 아저씨. 네. 개미 아저씨. 그 사과 얼마예요? 네, 한 박스에 5만 원이에요. 여기 돈 있어요. 돈이다. 미순아, 돈이야. 돈이다. 자, 한 박스 가지고 가세요. 네. 와, 이 사과 가지고 가서 누구하고 같이 먹지? 가만 있자. 엄마하고 아빠하고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어린이집 선생님하고 같이 먹어야지. 같이 가자. 와, 박수. 배도 팔아야 돼. 배도 판대. 배 사세요. 배 사세요. 배 사세요. 배 사세요. 맛있는 배 5만 원이에요. 배 5만 원이에요. 배 5만 원이래. 저봐. 호비가 나왔어. 왜 저기 맛있는 배가 있네? 배 사세요. 배 5만 원이에요. 어린이 여러분, 저 배 맛있어요? 네. 그럼 나도 배 좀 사가지고 가야 되겠다. 여기 5만 원 여기 있어요. 감사합니다. 와, 한 박스 가지고 가세요. 아, 이거 개미네 배네. 아, 이거 맛있겠다. 그러면서 이거 가지고 와서 누구하고 같이 먹지? 어린이 여러분, 누구하고 같이 먹을까요? 누구하고 같이 먹을까요? 아빠, 엄마.
그 어린이집 선생님 그렇게 같이 먹어야지. 감사합니다. 와, 우리 돈 많이 벌었다. 와, 돈 많이 벌었어. 와, 이게 다 돈이야. 와, 여기도 있어. 돈 많이 벌었어. 그럼 이걸로 우리 겨울 준비를 하자. 옷도 사고. 옷도 사고. 쌀도 사고. 쌀도 사고. 빵도 사고. 빵도 사고. 우유도 사고. 우유도 사고. 우리 바나나도 사자. 바나나도 사자. 야, 빨리 가자. 시장 가서 물건 사러 가자. 이리 와요. 개미는 부자가 되었어요. 아,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씨가 추워지더니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눈이 펄펄펄 내렸어요. 눈이 또 내려요. 또 내리. 눈이 또 내렸어요. 개미는 따뜻한 방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아, 배짱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배짱이는 감기가 걸렸어요. 밥 좀 주세요. 밥 좀 주세요. 배고파요. 너무 추워요. 밥 좀 주세요. 배고파요. 여기 돼지네 집이다. 돼지네 집에서 밥 좀 얻어 먹자. 돼지 아저씨. 아, 누구야? 어, 돼지 아저씨. 저 배가 고파요. 아, 배짱이 아니야? 네, 배가 고프고 감기 걸렸어요. 그 빵 좀 주세요. 어? 이 빵을 달라고? 예. 야, 돼지가 남한테 빵 주는 거 봤어? 나 이거 내가 먹을 거야. 좀 주세요. 안 돼, 내 거야. 좀 주세요. 안 돼, 내 거야. 아, 내가 먹어야지. 좀 주세요. 아이, 귀찮아. 아이, 미쳐라. 아이, 냠냠냠. 어? 돼지가 어디 갔지? 어, 저 위에 있다. 저, 어. 좀 주세요. 안 돼. 냠냠냠. 어, 돼지가 어디 갔지? 좀 주세요. 안 돼. 어, 돼지가 어디 갔지? 냠냠냠냠냠냠. 좀 주세요. 안 돼. 냠냠냠냠냠냠. 아, 다 먹었다. 다 먹었다. 좀 주세요. 다 먹었어. 아이, 배고파. 배고파. 네, 이렇게 배짱이는 밥을 얻어먹으려고 했지만 먹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개미가 있었어요. 개미님. 어? 개미님. 어? 배짱이님 아니세요? 개미님, 나 배고파요. 배가 고파요? 여기 맛있는 옥수수 있어요. 오, 옥수수다. 옥수수 하나 잡수세요. 옥수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망고도 있는데. 어, 망고 좀. 어, 망고도 잡수세요. 어, 망고다. 망고. 고맙습니다. 망고. 아, 여기 홍당무도 있어요. 어, 여기 홍당무도 잡수세요. 홍당무다. 홍당무. 고맙습니다. 바나나도 있는데. 바나나도 잡수세요. 어, 바나나다. 고맙습니다. 바나나. 맛있다. 내가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배가 고파요.
그리고 추워요. 근데 여기 담요를 덮으세요. 예, 이거 덮으시면 안 추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놀지 말고 노래만 부르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으셔야 돼요. 네, 알았어요. 내년에는 어린이집에도 잘 나가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겨울에도 춥지 않게 배고프지 않게 살 거예요. 네, 우리 다 같이 배짱이님을 위해서 박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배짱이님 내년에는 열심히 일할 거예요. 자, 우리 힘내세요. 힘내세요. 네, 이리하여 배짱이가 그 다음에는 열심히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우리 어린이들도 이렇게 열심히 어렸을 때 어린이집에 잘 다니고 그리고 공부 잘하는 착한 어린이가 다 되도록 하셔야 돼요. 알았어요? 네.